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79회 시편 제4권을 통하여 우리는 퀴즈를 통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7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 모세, 솔로몬, 아삽, 헤만, 에단, 고라, 그리고 저자 불명도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제일 긴 편은 119편이고요. 제일 짧은 편은 117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이 신약 성경에서 70편이나 인용된 것을 볼 때에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신약에 인용된 책이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종합해서 1편에서 150편까지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5회로 제가 퀴즈를 냈는데요. 오늘은 제4권, 90편에서 106편을 퀴즈로 풀으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총 제목은 기도와 찬송이라. 시편을 읽을 때마다 시인들의 애절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시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시편 150편 중에도 특별히 23편은 세계 모든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요절이 되는 23편이 요절이 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 23편 한 편만 잘 외워도 시편 전체의 뜻을 깊이 새기며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서 1번 퀴즈. 주의 목전에 천년이 무엇과 같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기념물로 천년을 사는 동물들이 있지요. 하기나 거북이 같은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요. 천년을 산다고 해도 주의 목전에서는 무엇과 같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정답은 낮의 한 경점, 2번은 밤의 한 경점, 3번은 하루의 한 시간 이랬는데요. 성경은 90편 4절에 보면은 밤의 한 경점과 같아.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과 같은, 보이지도 않는 밤의 한 점과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퀴즈로 넘어가서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연수가 얼마나 길까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모두가 수고하고 슬픔뿐인 것이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연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하는 이런 질문인데요. 91편 10절을 보면은 정답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오늘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인간 수명은 역시 오늘도 70이요, 강간하면 80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퀴즈로 넘어가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게 되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존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가장 높은 자이신데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처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말하기를 91편 1절을 보면은 정답은 1번으로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지존자는 전능자이시지요.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지존자요, 전능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4번 퀴즈,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높여주시나요? 했는데요. 여러분은 다 자기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고요, 바람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장 하나님은 높여주실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일까요? 91편 14절을 보면 정답은 2번 주의 이름을 바로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높여주신다. 우리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인류대학을 못 나왔다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잘 알면은 주님이 우리를 가장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땅에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는 것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까지 높이 올려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5번 퀴즈로 넘어가서 의인은 어떤 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발육하나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을 때에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어떤 나무와 같다고 했느냐? 종려나무와 백향목, 소나무와 참나무, 사철나무와 꽃나무라고 했는데 여러 나무들을 다 우리가 좋아할 수 있지만은 정답은 92편 12절을 읽어보면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키가 크고 멋있는 장수하는 사철나무죠. 자, 그 다음에 6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 위대하나요?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도 알지만은 무엇보다 위대하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 가지로 비유가 나오는데 작은 물소리, 바다의 큰 파도, 바다의 조그만 파도 이랬는데요. 정답은 93편 4절을 보면은 바다의 큰 파도, 해일이 일어나서 엄청난 파도가 칠 때에는 바다 주변의 모든 배들도 다 싹 쓸어가고 주변에 있는 집들도 다 쓸어가는데요. 그런 큰 파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파도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발달이 되어도 바다의 큰 파도의 위력을 이겨낼 수가 없고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7번 퀴즈, 하나님은 무엇이 허무함을 다 아시나요? 세상 만사가 다 허무한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까지 허무한 것을 아실까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이랬는데요. 정답은 94편 11절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유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허무한 것이라. 허무라는 것은요,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8번 퀴즈로 넘어가서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하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즐거울 때는 항상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어떨 때 가장 우리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1번은 구원의 반석, 2번은 수많은 대중, 3번은 인생의 쾌락 이랬는데요. 사람이 즐거울 때, 쾌락을 할 때 즐거운 노래도 부르고 수많은 대중들을 앞에 놓고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만은 시편 95편 1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해 주신 주님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가정 예배 시간이나 혼자 있을 때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9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무엇으로 충만케 하시나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중에 무엇을 채워주실까요? 시편 103편 5절을 보면은 나쁜 것, 좋은 것, 많은 것 이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채워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준다. 나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채워주지 않고요. 또 많고 적은 것이 쓸데없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퀴즈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멀리 옮기셨나요? 우리가 멀리 옮길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103편 12절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죄가냐 고난이냐 질병이냐 할 때에 우리는 고난을 멀리 옮겨주는 것도 좋고 병이 들었을 때에 질병을 멀리 옮겨주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1번 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겨주신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깊은 바다에 돌멩이를 던진 것 같이 보이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지요. 우리는 고난은 옮겨줘도 또 고난은 와도 견딜 수 있지만 죄가를 옮겨주시지 아니한 사람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천국에 입장권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옮겨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만이 옮겨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멀리 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멀리 옮겨주신다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는 우리가 옮겨주셨기 때문에 다시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풀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누리는 영화는 무엇과 같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풀과 같다. 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후면 다 시들어지는데요. 그 영화가 무엇과 같을까요? 온실의 꽃, 풀의 꽃, 들의 꽃 이랬는데 103편 15절을 보면은 들의 꽃이라. 우리의 누리는 영화는 들에 있는 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시들어질 들의 꽃과 같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죠. 12번 퀴즈로 넘어가서 천군들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입니까? 이런 퀴즈가 나가는데요. 여호와 주의 종 착한 사람 이랬는데 천군 천사들은 누구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있는 사람들입니까? 103편 21절을 보면은 여호와라 천군은 우리가 부리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군 천사들을 마음껏 부릴 것 같이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여호와의 봉사자로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입니다. 13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냉수, 과일, 포도주 이랬는데요. 104편 15절을 보면 정답은 3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포도주다. 그러므로 포도주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음료수 중에 하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나요? 했는데요. 1번은 본 흙으로, 2번은 무덤으로, 3번은 땅속으로 이랬는데 정답은 104편 29절을 읽어보면은 본 흙이라. 본 흙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본향이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나온 곳, 본래 지음받은 곳으로 우리의 육체는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15번 퀴즈로 넘어가서 우리의 평생에 누구를 찬양해야 하나요? 이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노래하기를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평생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은사 주신 자 여호와 임금 이랬는데요.
시편 104편 33절을 보면은 우리는 한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고 또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낼 수가 있지요. 16번 퀴즈로 넘어가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마음은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죠. 그 보면 1번은 허전해진다, 2번은 슬퍼진다, 3번은 즐거워진다 이랬는데 시편 105편 3절을 보면은 즐거워진다. 기도는 허망한 것도 아니고 기도함으로 시간 낭비나 슬픔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체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려면은 늘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17번 퀴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무엇이 되었나요? 이랬는데요. 객이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글로 갔지만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주인이 된 것도 아니고 시편 105편 23절을 읽어보면은 객이 되었다. 객이란 뭡니까? 나그네지요. 나그네는 주인이 될수 없고 나그네는 그곳에서 부자가 될 수도 없지요. 그다음 18번.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또 무엇으로 충족해 하셨나요? 이랬는데요. 105편 40절을 읽어보면 땅의 양식, 농산물, 하늘의 양식이 됐는데 하늘 양식으로 충족했다. 메추라기와 또 무엇? 메추라기와 하늘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서 나는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은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고 산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항상 동시에 충족하게 공급이 되어야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9번 퀴즈로 넘어가서 홍해를 어떻게 광야같이 지나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홍해를 어떻게 광야같이 지났느냐? 물을 치심으로 그다음에 꾸짖으시니 삼 칭찬하시니 이랬는데 106편 9절을 보면 정답은 2번. 홍해를 꾸짖으시니 홍해가 광야같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20번 문제. 죽은 자의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재앙을 받을 때 누가 해결했나요? 죽은 자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많이 먹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죽은 자의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에 재앙이 내렸다. 그러면 이 재앙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06편 30절을 보면은 누가 했냐 하면은 여호수아 비느하스 모세 이랬는데 정답은 비느하스라. 정의의 사람 비느하스가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재앙을 받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제4권을 통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90편에서 106편에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이 문제만 잘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해설할 문제가 있는데요. 91편 14절에 이름을 안즉,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안즉이라 그랬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체험적으로 생생하게 깨닫고 믿고 신뢰하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96편 1절에는 새 노래라고 했는데 새 노래는 새로운 작사와 작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항상 새로운 감격과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시편을 노래했지만은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감격이 있을 때는 그것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노래를 날마다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마음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101편을 특별히 보면은 통치자의 자세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시로서 지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절대 순복하며 자기 위치를 지켜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지상의 모든 주권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최고인 줄 알고 심판을 하고 다스리지만은 사실은 그 위에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지상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시편이 101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상의 모든 위정자들이 시편 101편을 잘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5편 15절에 거기 보면은 특별 보호령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세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은 특별히 기름 부은 자와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은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해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특별히 시편 104편 강해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